네, 꼴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꼴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끝난 홀슈타인 킬과 바이에른 뮌헨의 DFB 포칼 경기에서 킬이 뮌헨을 잡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제 킬이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16강에 올랐고요. 16강에서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다줌슈타트와 또 이제 8강 진출을 두고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킬에는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죠. 이제 이재성 선수 이제 제로톱으로 선발로 나왔고요. 이제 포메이션 그림상으로는 최전방 꼭지에 이제 뭐 자리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제로톱 이제 퍼스트 나인이라고 볼수 있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이제 선제골은 이제 뮌헨의 몫이었어요. 이제 전반 14분 이제 나브리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킬도 바로 쫓아가죠. 전반 37분에 바르텔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줬고요. 특히 바르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성 선수와 꼭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 조합처럼 킬에서는 바르텔스와 이재성 이런 조합으로 상당히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정말 좋은데 오늘 경기에서도 바르텔스 선수가 골을 넣어줬고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후반 3분에 이제 사네 선수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또 역전골을 터트리면서 뭐 달아나는 골을 터트리면서 아 뮌헨이 이대로 올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이제 하우케 발 선수가 헤딩으로 뭐 헤딩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랬어요. 뭐 어깨로 좀 이제 뭐 헤딩을 시도하려고 했겠지만 어깨 맞고 그게 또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가면서 이제 2대2로 이제 일단 정규 시간 풀타임은 끝났고 그리고 연장전 추가 득점 없었고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이제 킬이 양팀 이제 선수들 모두 다섯 번째 키커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키커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키커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선축이었고 홀슈타인 킬이 후축이었는데 이제 마르코 로카 선수 뮌헨 로카 선수가 이제 실축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키커로 킬의 마지막 키커로 나온 핀 바르텔스 선수, 아까 전에 또 골을 넣었던 그 선수가 이제 골을 성공시키면서 킬이 이제 승부차기 스코어 6대5로 뮌헨을 꺾고 이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재성 선수가 지금 독일 2부리그에서 정말 정말 잘해주고 있죠. 팀내 키커 평점 1위이고요. 지금 뭐 주간 베스트 11, 키커지가 선정한 주간 베스트 11에도 수차례 선정이 됐고, 지금 뭐, 킬에서 세 시즌째 뛰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킬의 공격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2021년 여름, 이제 올해 여름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다가왔는데, 올해 여름이면은 킬과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뭐 이번 시즌 개막이 앞서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사실 이적을 추진했었어요. 이제 지금 사실 킬 입장에서도 이번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이 이재성 선수를 이적료를 받고 팔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재성 선수 에이전트도 그렇고 이제 킬의 이적료를 이제 선물하고 킬을 떠나야겠다. 이제 이재성 선수는 독일 2부 리그는 좁다. 이제 1부 리그로 가서 더큰 무대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의지였는데 킬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보내줬습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우리는 3부 리그로 강등 당할 거고, 3부 리그로 떨어지면 우리는 또 많은 직원들을 잘라야 되고, 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재성 선수를 남기고 세이브하고, 이번 시즌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베르더 브레멘, 독일 1부 리그에, 브레멘이 오퍼를 던졌는데도, 킬이 안 된다라고 거절했고요. 이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구체적인 오퍼가 왔던 곳이 함부르크와 브레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몇개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재성 선수가 독일 2부 리그에서는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선수가 1부 리그에서도 통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있었을 거예요. 저희야 이재성 선수의 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부 리그 가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현지 스카우터들이나 뭐 현지 관계자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이 동양에서 온
조금 말라, 사실 이재성 선수가 또 말랐고, 이 선수가 독일 일부 이 거친 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을 텐데, 바이에른 뮌헨전이 정말 좋은 쇼케이스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물론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되긴 했지만 또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쉽게 취소는 됐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부차기에서도 깔끔하게 킥을 성공을 시켰죠. 이제 노이어 선수를 방향을 완전히 속이는 완벽한 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충분히 1부 리그에서 통할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톱 클래스 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지금 뭐 본인 피셜로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죠. 이번 시즌이 아마 캐리어의 마지막 시즌이 될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적 물밑 작업 시작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론 분데스리가 최소 3개 팀이 지금 이재성 선수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재성 선수를 향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워크퍼밋이 나올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좀, 이제 워크퍼밋이라고 하죠. 영국 취업비자를 받는 게 까다로워졌는데, 이제 독일 2부 리그, 뭐 독일 1부 리그와 같이 좀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워크퍼밋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아무리 이제 동양 선수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알기론 지금 워크퍼밋 작업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일단 킬이 8강, 이제 16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16강에서 상대하는 팀은 다름슈타트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승호 선수와의 또 이재성 선수와 코리안 더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킬이 승승장구해서 뭐 16강 이상, 뭐 8강 이상까지 올라갈지 또 기대가 되고, 또 이재성 선수가 계속 앞으로도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부상 없이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아마 내년 이제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